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what niggas. Cusp Club Championship 2019 3x3 농구 챌린지 서울대회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자 일반부, 남자 클럽부 8강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8강 두 번째 경기, 코테네 그리고 야나두 해피 이글 두 팀의 맞대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야나두 해피 이글 그리고 코테네 두 팀의 경기인데요. 자, 핑크가 코테네가 되겠고요. 검정색 유니폼이 야나두 해피 이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죠? 해피. 맞습니다. 자, 콘테네 선수들입니다. 이정현, 이민재, 박예찬, 한종우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고요. 자, 이에 맞서는 야나두 해피이글이군요. 우준영, 원승재, 황현빈, 김대륜 이렇게 4명의 선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간 해피로 봤어요.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해피이글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공격 시작하고 있는 야나두의 선수들인데요. 자, 들어갑니다. 한승재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외곽으로 나오는 콘테네. 자, 콘테네 초반 선취 득점이 중요한데요. 안쪽으로 가는 패스 또다시 실책. 주고받습니다. 자, 올라가죠. 두 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 오렛길 리바운드. 자, 올라가죠. 그러면 들어가지 않는 콘테네. 공격 템포가 엄청나게 빠르네요. 예, 자, 빨라요. 자, 이번에 리바운드 가져가서 떨어지는 과정 파울입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선취 득점을 위한 양 팀의 몸부림인데요. 어우. 갇힙니다. 아, 쇼블라! 높이가 있어요. 자, 야나두의 17번 한승재 선수가 높이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힘 안 맞았어요. 네. 예. 자, 클락 바이레이션입니다. 자, 이 림을 맞고 안 맞고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보십시오. 아, 슈플라 가는 장면입니다. 야나두의 한승재. 이런 접촉은 뭐 3대3 대회에서는 거의 안 불립니다. 예. 자, 아마 이 선수들도 5대5도 동아리 농구를 할 거고요. 3대3도 같이 할 텐데 이 선수들도 전환하는 것들 빨리빨리 해줘야 또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승재, 야나두. 자, 직접 올라왔다가 다시 잡았고요. 투지가 있네요. 다시 김대리온 피슬. 팀이 기본적으로 뭐 몸싸움을 상당히 또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예. 자, 파울이 나왔어요. 다시 야나두의 공격입니다. 아, 드리블 좋아요. 김대리온 파울 다시 한번 얻어냅니다. 김대리온 선수가 순간적으로 돌파하는 거 보십시오. 예. 파워가 기본적으로 일단 장착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예. 드리블 돌파를 할 때 스텝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콘테네 파울입니다. 자, 김대륜 선수, 한라대 소속의 김대륜 선수의 자유투 성공했습니다. 자, 자유투를 먼저 득점하는 야나두입니다. 자, 빙글 돌면서 외곽 와이드 오픈인데요. 쏘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지 않는 콘테네. 자, 미드레인지 들어갔다 나옵니다. 첫 득점이 어려운 콘테네. 하지만 야나두도 한 점밖에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리온. 아, 3차에 이 속이는 동작. 네.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 움직임 때문에 지금 파울을 계속 얻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페인트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반칙이 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 네. 이전에 또 크로스오버 드리블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자유투 두 번째 던졌던 건 놓쳤고요. 콘테네 두 점 불발. 리바운드 다시 야나두. 자, 다시 한번 김대리온 드라이빙. 괜찮습니다. 아, 구진영 선수였고요. 다시 외곽으로 나옵니다. 한정우 그리고 이정현. 아, 좋은 패스네요. 자, 들어오면서 점퍼 안 들어갑니다. 박예환 선수의 불발. 하지만 리바운드 훅슛 성공. 한정우. 자, 지금 콘테네도 첫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정우.
오른쪽에서 두 점짜리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 콘테네가 2점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예. 롱샷의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 지켜내고 있고 리어바스켓 카운트! 한승재, 야나두의 한승재 득점 인정, 추가 자유수까지 얻습니다. 자, 이 장면에 뭐 스피무브하고 들어왔어요. 뒤쪽에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도움 수비가 와도 이제 한 발 늦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역시나 이제 반칙을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승재가 득점 성공하고 자유투까지 네. 성공해냅니다. 이제 엔드원 플레이를 허용하게 되면 굉장히 좀 주눅들 수가 있거든요. 예. 상당히 3대3에서 큽니다. 이 한 점이 한 점이. 셔플락 다시 한번 한승재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 야나도 바로 나왔다가 들어왔는데요. 성공합니다. 황현빈 점수 벌어집니다. 부딪혀놓고 공간 만들고 그리고 팔을 쭉 뻗어서 레이업을 성공시키네요. 예, 4대1입니다. 아, 네. 실책이에요. 자, 콘테네 선수들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백석대, 생명대, 수원대, 한라대 뭐 정말 많이 떨어져 멀리 있는 선수들끼리 한 팀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 자, 야나도 리바운드. 야나두! 야. 역시 높이가 있는 한승재 선수가 돋보입니다. 리바운드 한승재. 자, 왼쪽에서 두 점 불발 구준영. 다시 곧바로 공격. 자, 수비 잘 맞았는데요. 외곽에 한승재가 잡았고 던졌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지금 리바운드를 잡고 야나두 선수들이 잘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샤클락에 대한 그 눈치도 지금 야나도 팀이 훨씬 빠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예. 자, 이번에 드리블 미스예요. 드리블 미스요. 자, 나갔다는 판정이고요.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끝이 가봤는데. 예. 정확하게 봤네요. 네, 오른발이 야속하겠네요. 네. 자, 5대1 콘테네 선수들이 초반 시속기임 물론 양팀 모두가 득점하지 못하는 상황에 가다가 계속해서 지금 실점을 하고 있고 본인들은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켜보는 관중들. 자, 햇빛이 또 많이 비치기 때문에 자, 앉아서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또 많이 또 지켜봐 주시고 계십니다. 자, 경기 재개됐고요. 자, 이번에는 한승재 선수가 막혔습니다. 자, 드리블 외곽으로. 자, 이민재 선수가 던집니다. 이민재! 불발! 네. 아, 이 점이 한 방만 들어가도 또 골 밑에서 기회가 날 수 있거든요. 예. 2점 슛이 한 번도 지금 터지지 않다 보니까 공격을 할 때도 스페이싱이 아주 빡빡합니다. 그렇습니다. 5대1입니다. 자, 콘테네 두 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추격할 수 있는 점수가 되나요? 10번 박예원 두 점! 5대3! 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했던 콘테네였는데요. 두 점 슛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전술 자체가 2점이기 때문에 예. 이 슛이 들어가는 의미가 있죠. 아, 움직임 좋아요. 옆으로 내줬고 높이가 있는 한승재. 아하. 하지만 물발 리바운드. 네. 야나두 김대륜. 높이의 우위를 잘 살리네요. 예. 어휴. 자, 이번에 바스켓 카운트. 이정현. 지금 순간적으로 야나두 팀의 수비 소통이 안 됐거든요. 예. 네, 공을 가진 선수에 대한 돌파를 막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도움 수비가 한참 늦었어요. 예. 자, 이정현 선수가 자유투 성공하면 한 점 차가 다시 되는데요. 자, 6대4입니다. 6대5로 네. 갑니다.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네, 다 왔죠,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야나두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드라이빙 오른쪽 김대륜. 파울입니다. 자, 슛 동작 파울. 야나두가 그래도 아주 영리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건 자, 최대한 지금 인사이드 쪽으로 들어가서 야투를 시도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자유투도 자꾸 얻어내고요.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6대5. 하지만 추가 자유투 실패. 가로채기 센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황현빈 다시 한승재. 샤클락 3초. 외곽 잡자마자 던졌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김대리온 높이가 있어요. 요령도 있고요. 파고들면서 한승빈 득점. 지금은 눈속임을 통해서 바깥으로 주는 척하고 바로 올라갔죠. 네, 7대5입니다. 자, 야나두 한 두 점 앞서 있고요. 두 점 뒤져 있는 콘테네. 아, 이번엔 아쉽겠네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패스미스 야나두.
자, 야나도도 지금 뭐 공격 많이 이뤄내고 하고 있고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앞서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역시나 지금 턴오버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자, 이제 타임아웃 하나 썼기 때문에 이 이후의 공격을 지금 뒤지고 있는 콘테네가 잘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5 2점차 야나두 하이피클 하피 이글 선수들이 작전식을 요청했습니다. 자, 신블락 장면 한승재 선수의 활약상인 것 같은데요. 아, 높이도 있고 타이밍도 좋으면서 지금 오늘 경기 이 하피 이글 팀의 야나두 하피 이글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엔 컨택이 조금 강했습니다. 3점 라인 바깥에서 지금 크로스오버 드리블로 한번 크게 휘저은 이후에 돌파를 잘 가져갔죠. 한승재 이번에 슛 동작 파울 자유투가 박예한 선수에게 주어지겠습니다. 박예환 자유투 불발. 자, 하지만 리바운드 콘테네가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박예환 들어갔다 나오네요. 아깝겠네요. 동점으로 못 가는 콘테네. 다시 도망가야 되는 야나두입니다. 드라이빙. 자, 레이업 불발. 헬드볼. 자,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돌파는 이제 그 엇박자 스텝이죠. 네, 오른발을 밟고 지금 올라갔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아, 좋은 공격이에요. 자, 포인트가 다시 한번 추가됩니다. 7대6 한 점차. 자, 야나도 자, 이번에 미스를 빌지 않았고 미끄러졌는데요. 네. 아까와 지금도 스텝이 같거든요. 예. 오른발을 축으로 올라가는데 자, 지금 두 번 연속 일단 야투가 안 들어가네요. 그렇네요. 자, 콘테네는 동점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드라이빙 안쪽 외곽에 선수들이 다 서 있는데요. 젖혀내고 다시 외곽 두 점짜리 들어갑니다. 오, 역전이에요. 역전. 콘테네가 역전으로 갑니다. 야, 결국에는 지금 2점 야투 터지니까 바로 승부 뒤집네요. 예. 8대 7 콘테네 역전. 자, 두 점 노리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야나두가 마음이 급해지죠. 그리고 지금 야나두 팀은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네. 자, 더블 클러치 불발. 자, 야나두 외곽으로 연결해주고 다시 시작합니다. 샷 클락 7초, 6초. 이번에 걸었어요. 네. 트래블링이에요. 스피드 무브가 첫 번째까지 막히다 보니까 예. 네. 축발이 지금은 떨어졌죠. 한승재 트래블링. 자,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콘테네인데요. 다시 한 번 두 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리바운드 네. 못 따냈어요. 자, 박예현 선수가 이번엔 따내지 못하면서 공격권 다시 야나두에게 선언이 됐습니다. 황현빈. 한승재가 외곽에서 쏘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직접 잡았고 올려놨습니다. 마치 본인에게 패스하는 듯한.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키가 큰 선수가 슛 쏠 때의 장점이죠. 8대 8입니다. 동점에서 두 점짜리. 아, 여기서 두 점짜리 슛이 나왔어요. 자, 슛블락 또 걸렸어요. 10대 8, 두 점 앞서 있는 콘테네. 이정현 선수 조금 더 두점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 점 추가. 승부가 너무 급격하게 지금 기우는데요. 그렇죠. 초반 분위기만 해도 이 야나두가 훨씬 더 기량이 앞선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에어볼이에요. 자, 신장이 자. 가장 큰 선수가 3점을 던질 때 다른 선수들이 이제 박스아웃을 하지 않으면 리바운드를 네. 쉽게 뺏기죠. 그렇죠. 자, 외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이민재 울발. 자, 리바운드 한승재. 다시 한쪽 비었어요. 자, 이 놓쳤어요. 네. 지금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역전 되나요? 역전으로 끝나나요? 이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컨테네 역전승을 눈앞에 두고 있고 박예환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인사이드 바로 올라왔고요. 성공합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3초, 2초 승부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슛 불발. 이렇게 11대 9로 콘테네가 야나두 하이피크를 꺾고 역전승입니다. 야, 이거 예. 경기 중반 이후에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경기를 통해 알 수가 있었네요. 예, 역시 뭐 엘리트나 일반 생활 체육이나요, 마무리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콘테네가 4강에 진출하면서 일단 상품권은 건졌습니다. 예, 자, 입상 범위에 들어갔고요. 이제 8강 세 번째 경기 잠시 뒤에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 특설 무대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